고성준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해주든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일전에 한번 몸무게를 좀 줄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의지와 제 생각은 맞아, 나는 살을 뺄 거야. 아, 이것이 제가 정말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이 뭐 라면이라든지 야식이라든지 또 그걸 너무 먹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 마음은 어떤 게 내 마음일까요? 정말 살을 빼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제 마음일까요? 아니면 밤에 음식을 먹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그 감정이 내 마음일까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고 얘기를 하지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부패했고 망가진 마음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심장이 이런 식으로 망가졌다면 아마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야 될 겁니다. 우리 마음도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제공해 주시는 공여자가 있으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패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원함이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부패한 솔로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기쁘고 즐겁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원함이었고 또 연구 제목이었고 또 제가 추구했던 신앙의 방향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올바른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의 몸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은 그 몸짱 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몸짱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예수님 안에 있던 기쁨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 안에 있었던 평강은 무엇이었는지, 그분의 온유와 겸손은 무엇이고 감사는 무엇이었는지, 그분은 무엇을 열망하셨는지, 이 올바른 지식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결국 우리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몸짱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운동을 통해서 먹은 것이 내 몸에 건강한 근육이 되도록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도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고 읽고 듣고 동시에 그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계속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그 마음을 내 안에 두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타를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통기타를 배우는 일이었어요. 기타를 배웠는데 처음에 코드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C코드는 어떻게 잡고 D코드는 어떻게 잡고 올바른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식이 들어왔다고 바로 기타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기타를 배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타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것은 기타를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서 쳐보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이론과 많은 코드를 알지 못하지만 배운 거 한두 개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타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타를 배우는 원리는 첫째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타 코드를 잡는 왼손의 근육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해보지 않고는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의 근육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배우고 알고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으로 추구하고 순종하고 시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시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이 됩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예수님 마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책은 두 가지를 제가 번갈아서 기술을 했는데 첫째는 예수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 솔로몬이 묘사했던 전도서에 묘사되어 있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엔 무엇이 있는가,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살펴볼 때 아,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구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향해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를 깊게 묵상하고 올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이 책은 여러분들을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온유하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30년 전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줄을 긋으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줄 긋는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어갔어요. 근데 바뀌어간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형광펜으로 줄 긋던 것들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성경의 형광펜으로 줄 걷던 것들이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보다 아마 부패한 솔로몬의 마음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제 안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제가 조금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조금 더 예수께 가까이 가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동일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